여름방학 특집을 봤으니까 겨울방학 특집도 봐야겠죠? 겨울방학 특집으로 솜씨자랑 제주자랑이 펼쳐졌는데요. 울산 MBC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의 축하 무대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울산 지방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 재밌는 솜씨 제주 가지고 찾아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이답기도 하고 또 재미난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들이 오늘 이 3부 특집에 출연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순서, 일단 구경부터 하기로 할까요? 첫 번째 순서는요, 공 던지기. 공을 뭐 두 손으로 세게 막 계속 던지는 거 있죠. 그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자, 보여주세요. 네. 어우, 시작하자마자 실수했네. 공 세 개로 하는 저글링인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머나, 눈동자 고정된 거예요?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질 않아요. 우리들 그 정신 집중 많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집중되면은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또 다른 재주는 없어요? 제가 파리물 좀 길러가지고요. 예. 물구나무 서기를 좀 할 줄 아는데요. 아, 물구나무 서기? 예, 거꾸로 서는 거요. 거꾸로 서서 움직일 수도 있나요? 예, 한 바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여줄래? 네. 아, 그래요? 그럼 공 이리 주세요. 아, 이 친구가 또 물구나무 서기도 한다 그럽니다. 자, 준비. 야, 과연 다치지 않을까요? 어? 네, 물구나무 섰는데? 오, 네, 오, 이야, 서 있기도 힘들 텐데. 오, 심지어 걸어가고 있어요. 어머나, 어디 뛰어갈 태세예요. 네, 그만, 네, 네. 네, 됐어요, 됐어요. 저 인도에 요가 하는 사람 같습니다. 거꾸로 서서 하니까 이상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때요? 네, 죽겠어요. 우리도 대죽겠어요. 있죠? 우리 반에서요, 이제 하기만 했다면 저희 동무대가 됩니다. 아, 동무대가 됩니까? 여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요? 거의 있다고 봐요 지금. 아, 거의. 넉살 좋은 친구. 예. 네. 근데 키가 다 달라요. 오우, 이번에는 훌라후프 서커스단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무릎도 꿇었어요. 어머머, 넌 어디 가니? 훌라후프를 돌리며 스튜디오를 누비고 있어요. 계단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이 소녀를 훌라후프의 신동으로 임명합니다. 오호라, 빵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아, 제목 만화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재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내용 소개를 좀 해보실까요? 예, 어느 아버지가 예. 아들에게 못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가게에 가서 못을 좀 사오너라. 예. 그 못 사왔을 때 못 자고 못 하자 못 자고 갔잖아요. 예. 아버지 못 사왔어요 하니까 그 못 이리죠. 예. 못을 못 사왔다는 그 뜻인데 못 사왔다니까요. 그 못 빨리 줘 소리 막 높이 가거든요. 네. 못을 못 사왔던데 왜 그래요 정말. 아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직 못 웃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동심을 못 이해하신 거예요. 한번 내놔 그러니까 못 사봤어요 이랬다 이거죠. 어머나, 가야금 병창까지 정말 다양한 솜씨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정도면 어린이판 스타킹이네요. 특집 우리들 세계 솜씨자랑 제주자랑 안 했더라면 친구들의 숨은 재능이 아까워서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가야금 병창 정미경 양의 판소리 계속해서 감상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소룡도 울고 갈 무대. 쌍절곤 돌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한 손으로 쌍절곤을 자유자재로 휘두르고 있어요. 어우, 키도 크고 듬직해 보이는데요. 아마 노란 추리닝 입고 나왔으면 얼마 당장 1등인데. 그러게 말이야. 쌍절곤의 매력 끝!
우리 어린이들 오늘 쭉 하는 거 보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어머 축구 레전드 장국근 씨? 얼마 전에 며느리 보셨죠? 축하드립니다. 같아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 좋은 습관 가지고 자기 개성을 살린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린이들의 그 꿈이 또 재주를 그렇게 피워볼 수 있는 것이 어른들 때문에 키워보지 못하고 유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혀를 갖다 이렇게 접는다는 거,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참 어이구 저럴 수도 있나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지만은 야 그건 무슨 버릇이 그렇게 되겠다, 어? 버릇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겠고요. 공 던지기 아까 그 접시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공 던지기 같은 거 물구나무 쓰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쌍절곤 하다가 이 머리 맞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어른들의 만류를 이래가지고 어린들의 호기심이 깨어져서 그 재능이라든가 이 특기 같은 게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린이들인데 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맞아요. 뭐든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